만들고 코코. 오늘 뭐 하지? 오랜만에 시참 할까요? 시향 섞어 그리기? 설명만 듣고 그리기도 있잖아. 시청자 그림 리메이크도 있구나. 닝냥냥님. 오! 일단 요거로 오늘은 시청자 그림 리메이크를 할게요. 일단은 옆태에서 취향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너무 이뻐요. 근데 하관에서 턱이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일자로 보여요. 이 일자가 살짝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혹은 코를 조금 더 높이면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픽셀 유도 동화로 잡아볼게요. 브러쉬 크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있고요. 하관 쪽이 좀 커진 것 같아서 올가미 이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줄여줄게요. 계속 비교해보고 다시 이 상태에서 픽셀 유동화. 픽셀 유동화만으로만 하면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해줘야 되고요. 또 입술. 입술의 옆라인으로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뽀잉 했다가 여기서 쭉 꺾이는 이런 느낌이어야 돼요. 여기서도 뽀잉, 또 뽀잉, 또. 아셨죠? 그런 느낌으로 픽셀 유동화로 이렇게. 그리고 입술은 입술 끝까지 이렇게 가기보다는 입꼬리는 살짝 선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고 입술 라인은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 상태로 만들어줬고요. 픽셀 유동화 한 번 더 해줄게요. 픽셀 유동화만 너무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바꾸고 나중에 조금 더 만졌다가 다시 픽셀 유동화로 좀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픽셀 유동화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길을 잃어. 뭐가 이쁜 뭔지 모르겠는 상황이 되거든요. 브러쉬 크게 해서 전체적으로 턱을 조금 더 안으로 넣어줄게요. 여기서 이만큼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사실 하관 쪽만 계속 수정하고 있는데 훨씬 더 아름다워졌죠. 눈도 이 정도의 반칙이면은 살짝 여기 길이가 좀 짧아지거든요. 얘도 픽셀 유동화 이용해서 이쪽을 살짝 안으로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짧게 했더니 눈이 좀 작아졌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 비율 그대로 눈을 키우시면 되고요. 크게 키워주고 요 주변에 이 부분은 에어브러쉬 지우개 이용해서 중간에 살짝 살살살 지워주면은 되게 감쪽 같아요. 캐릭터가 나를 보는 느낌이 살짝 아쉬워가지고 올가미로 이렇게 따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로 조금 더 내 쪽으로 시선 방향을 돌려줄게요. 아, 코. 코 그릴 때는 코의 구조를 선이 없어도 눈으로 그려져야 돼요. 일단 여기에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콧대 그리고 여기 콧망울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콧망울에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고 콧볼도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고 여기가 콧볼이고요. 요 코에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살짝 요 모양으로 다 면이 지는 거 이건 외우시면 돼요. 어떤 각도에서도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인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요 형태에 맞춰서 요 톤 안에서 요 구조들이 좀 더 느껴지게 다듬어 주는 거예요. 여기 이 톤 안에서 해야 돼요. 더 어두워질 필요도 없고 더 밝아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너무 세게 잡아주니까 콧구멍 이렇게 크게 벌린 것 같은 느낌이 되잖아요. 힘 빡 주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주변 색을 칠해서 살짝 덮어줘요. 이렇게 티 날 듯 말 듯하게 그렇게만 해줘도 코나 얼굴 쪽은 보여요. 코의 구조가. 자, 그리고 입술 칠할 때는 화장할 때 여러분들 립밤 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촉촉 칠해서 하잖아요. 이 안쪽에서부터 촉촉 칠해주셔야 돼요. 에어브러쉬로 하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살짝 창백한 느낌? 스킨톤? 주고 싶으면 살색 섞어서 이 윗부분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 부분들 진한 부분들만 살짝 라인 그리면서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원본은 코가 조금 더 작은데 제가 하다 보니까 코가 좀 커져서 픽셀 유동화로 요 구조 그대로 코를 조금 더 줄여줄게요. 마법의 픽셀 유동화. 사실 그림은 뭐 픽셀 유동화가 50은 그리는 거지 뭐. 자, 이제 얼굴이 작아지면서 머리통 면적에 비해서는 얼굴이 좀 작아졌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다 합친 다음에 얼굴을 조금 더 키워줄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키워졌어요. 자,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이 사실 턱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살짝 평면적인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구조를 설명해 줄게요. 입볼이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턱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헷갈리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색깔 톤만 맞춰서 그려주세요. 덮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팁이 있다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은 조금 세게 잡아주고 요 부분은 살짝 약하게 잡아주고 이 부분
부분은 조금 더 세게 잡아주고 하시면 돼요. 실제로도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제일 목이랑 가깝잖아요. 여기는 턱 때문에 살짝 이렇게 꺾임이 좀 심해요. 이런 특징들을 좀 살려주시면 돼요. 하고 나서 너무 진하다 하면은 주변 스킨색 에어브러쉬로 손에 힘 빼고 이렇게 덮어주면서 톤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기본 브러쉬로 오퍼시티를 조금 낮추면은 기존에 했었던 라인들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이게 훨씬 더 깔끔해요. 괜히 여기 피해서 칠한다고 하면은 끝까지 안 칠해져서 얼룩덜룩해지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칠해주시고요. 저는 여기는 살짝 비워두는 게 이쁜 것 같아서 비워서 이쪽 라인을 보여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귀 밑에 떨어지는 그림자 롤 이렇게 조금 진하게 잡아주면은 그림에서 살짝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자, 이제 립라이트를 줄 건데 립라이트 주는 방법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면 되는데 꺾이는 부분에선 좁아지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꺾이지 않는 부분에선 다시 넓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위쪽에서 넓은 부분에서 에어브러쉬로 요 라인 경계선 라인이랑 뒤쪽이랑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검정색 검정색이면 안 보이니까 눈썹을 이렇게 그리는데 눈썹도 얇은 가닥 두 개를 이렇게 이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눈썹이 훨씬 더 잘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턱선 같은 경우는 얼굴 윤곽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턱선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조금 어둡게 깔아줘서 여기 대비를 이용해서 턱선이 잘 보이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다시 픽셀 유동화. 얼굴에 비해서 이제 손의 음영이 살짝 아쉽거든요. 그래서 손의 음영을 조금 더 줄게요. 이렇게 두고 여기서 이렇게도 한번 꺾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 중간 톤 부분은 에어브러쉬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끝쪽만 살살 살짝 지워서 중간 톤을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덩어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쪽은 중간 톤을 넣어주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여긴 잘려 있잖아요. 손가락과 얘는 이어지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칼같이 두는 게 맞고요.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중간 톤을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앞쪽에 머리카락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삐져나오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묘사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새 레이어에 이렇게 이거 할 때는 굵어졌다가 얇아졌다가 굵어졌다가 하면은 좀 뭔가 머리카락에 꼬인 느낌을 더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보여주고 새 레이어 만들어서 클리핑 한 다음에 색을 그 다음에 칠해주시면 돼요. 살짝 얇으니까 살색도 살짝 섞어가지고 여기는 눈색도 살짝 섞어서 꺾이는 부분 쪽에 하이라이트 좀 넣어줄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브 이용해서 얼굴에 밀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이렇게 전후 비교해보고 에어브러쉬로 크게 지워주면서 분위기를 내줄게요. 그럼 비교해보면은 되게 미묘하게 톤이 좀 올라갔죠. 색 변화를 살짝 주기 위해서 전체를 조금 푸른색 계열로 한번 깔아줬어요. 그 다음에 에어브러쉬 지우개로 크게 지워서 끝쪽에서 은은하게 푸른 계열 색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오, 슈님 잘생겼다잉. 슈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너무 밝아서 일단 어둡게 한번 깔고 꺾이는 부분만 적당히 지워가면서 표현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자 부분 진하게 잡아주고 다른 피부톤은 음영 더 연하게 해서 커브 이용해서 고정하고 머리 같은 경우에도 곱하기 레이어 이용해서 음영을 줘볼게요. 하면은 머리카락의 덩어리도 나오고요. 입 경계선은 조금 더 진하게 눈은 살짝 나를 보고 있게 만들게요. 얼굴 라인도 조금 더 진하게 기본적으로 이분은 얼굴을 잘생기게 그리는 그 미적인 감각이 되게 높으시네요. 왜냐면은 여기서 딱히 바꾸지 않고 여기 자체에 덩어리만 추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도 되게 괜찮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눈가에 혈색을 조금 더 추가해줄까? 피부가 투명해 보이게 혈색을 조금 더 줄까?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깔아주고 얘도 마법의 커브 이용해가지고 색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목이 살짝 길어진 것 같아서 목을 조금 줄여줄게요. 머리카락 너무 잘리지 않게 머리카락까지 해서 줄여줄게요. 그리고 오퍼시티 낮춰서 여기 잘려진 부분들 복원. 그다음에 여기는 에어브러쉬 지우개로 자연스럽게 지워줘서 경계선을 이어줄게요. 이렇게 쉽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 마무리하면은 감쪽같이 목이 짧아졌죠.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밝게 해줬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이 비포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 좀 어두워 보이는데 비포 사진이 너무 밝은 것도 있어요. 곱하기 레이어 이용해서 이런 색을 조금 여기서 빛 퍼지는 느낌 주기 위해서 어둡게 깔아줬고요. 그 다음 에어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줄게요.
이 캐릭터에서 자체 발광하는 느낌으로 해줬고, 전체 합친 다음에 좀 더 밝게, 묘사한 것들이 계속 죽지 않는 선에서 계속 밝게.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자,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피드백 신청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탁 코카스 언더바 피드백 언더바 리메이크 신청 이 해시태그로 그림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서 봐요. 안녕 코빠. 제일 좋아하는 코카콜라 한 손에 들고 보는 콕스님 방송.